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다시 한번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7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는 갇혀 있습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사실 선전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따라오는 장세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선물 시장 안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반도체 투톱 기업에 이어서 이 방산주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여서 오늘도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를 많이 사들이고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 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거는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각 수급 주체별로 먼저 어떠한 기업들 사들였는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의 주요 벤치마크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빠질 때다. 지금은 좀 몸을 사려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은 계속해서 잘 갑니다. 간밤에 CFRA 측에서는 시장의 상승세를 끝낼 무언가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올린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엔비디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그리 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최근 들어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월간 기준으로도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이제 2주 정도 지났는데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시장을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금액, 가장 많이 팔한 치운 금액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을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것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좀 꺾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듯하고 인버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이제 LG전자가 움직일 때다라고 평가를 한 듯하고요. 네 번째는 신규 상장주죠. 그리드위즈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기업들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도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23만 원대를 뚫어냈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9만 원대를 뚫어낸 상황입니다. 모두 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주 동안 SK하이닉스 현대차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결국엔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흐름 보여주는데 지난 2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8만 원대를 뚫어냈고요. 세 번째는 기아입니다. 네 번째는 알테오젠인데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합쳐서 이렇게 수급을 나열을 해봤더니 네 번째는 굉장히 의외로 알테오젠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을 잘 살펴보면요. 실적도 좋지만은 가격이 비싼 기업들을 부담 없이 샀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다른 듯합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정말 정반대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팔아치운 네이버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완전히 엇갈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는 어떨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속마음은 지금 우리 시장에선 살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들였는데 전체 시장을 사들인 겁니다. 이 가운데서 기업을 콕 집어서 어떤 기업을 살 기업은 없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한 믿음은 좀 있는 듯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젤시스 메디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나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차익실현 매물들을 좀 출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네이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매우 안타깝게도 우하향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지럽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왜 사들였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이제 과연 적자를 넘어서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요. 회계연도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 특기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은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이 SK하이닉스가 최근 시장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고요. DRAM 출하와 ASP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 쪽에서도 ESSD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HBM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미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데 계속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HBM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뭐 레거시 쪽에서 워낙 기대감이 큽니다. 현대차 증권 측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의 개선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삼성전자에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2760선을 넘어서 280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파이널샷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들인 LG전자와 네이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 LG전자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좀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주 이유는 결국에는 AI 그리고 웹툰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으로 네이버가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AI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은 결국에는 네이버 안으로도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AI 투자를 하려면 지금 네이버를 볼 게 아니라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다소 냉정한 조언을 건넸고요. 그리고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한 증권가에서는 편하지는 않았던 네이버 웹툰의 민낯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2022년 후로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툭 꺾였다가 다시 한번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흐름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꾸준히 주가 상승세를 가지고 가기에는 무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분명히 실적 상승이 되겠죠. LG전자는 어떨까요? 가전 의존도가 높아서 사실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인이 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 데이터 센터 뭐 냉각과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LG전자의 주가를 체질적으로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이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마케팅 비용의 추가 집행이 예상된다라면서 전체 이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는 신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도 물론이고요. 로봇 쪽도 신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조금 더 잘 따라가 봐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안에서 수급이 만들어낸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손끝에 조금 더 주목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 반도체 탑2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아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담아낸 섹터가 바로 방산주입니다. 이 지금 어제 시장 안에서 순매수 2위는 현대로템 그리고 5위는 LIG 넥스원이었고요.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해당 종목들을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단연 주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방산주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순매수세가 확인이 된 이후로 이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주가 측면에서도 실적 측면에서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소 강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1분기에는 폴란드향 수출 비중 축소가 되면서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이미 수년치의 일감이 쌓여져 있다. 수주 분량이 탄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상승세가 출발을 한 상황이고 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다소 탄탄합니다. 그리고 수은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기존에 보유한 수주치 이외에도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연 지금 이 방산 시장 안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수출 관련주인데요. 이 수출 관련해서도 강력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있습니다. 내일 한국과 루마니아 간의 회담이 앞두고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방산업계에서 기회의 땅이다라고 불립니다. 이 방산업계에서 꼭 열었으면 좋겠는, 개척했으면 좋겠는 기회의 땅으로 꼽히고 있는데 내일 19일에 우리 방산에 대한 동유럽 추가 수출 여부도 논의를 하고 이 방산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루마니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최근에 국방 예산을 GDP 대비 현재 2%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2.5%까지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2032년까지 무기 도입에 54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 시장 자체, 국방 시장 자체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수출 시장도 확실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루마니아를 집중하셔야 된 이유는 루마니아가 바로 나토 회원국이다라는 점인데요. 이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는 꼭 국방위로 지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2%대를 지출해야 하는 만큼 이 국방시장이 다소 탄탄하게 그 예산 측면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 기본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나토 회원국, 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우리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이 K9을 운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토 6개국이 그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체계가 조안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에 대한 협상 방안인데요. 지금 내일 협상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마니아에서 LRG 넥스원의 신궁에 대한 무기에 관심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루마니아 시장 안에서 우리 추가 수주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한다면 수출 모멘텀에 강력한 상승세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려는 기류가 보이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에 이 수출의 힘이 강력하게 더해져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에 또 어떠한 소식이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방산 로봇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LIG 넥스원에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인수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제 바로 다음 달이면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인수해서 이 로봇 시장, 반상 로봇 시장으로의 확산을 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는 로봇독이라는 제품은 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데요. 이 사람이 직접 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국경지대 미립국 그리고 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데 이미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올해 초에 지진이 났을 때 이 구호 활동으로도 사용을 했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수색이나 작전에 이미 투입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산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를 우리 LIG 넥스원이 행한다라고 한다면 LIG 넥스원의 추가 상승 여력도 강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는 상황 안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이 실적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